오늘도 즐거운 실험을 해볼까요? 재밌게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손에 지금 뭐가 들려있게요? 맞아요. 스노우볼이에요. 워터볼이라고도 하는 예쁜 스노우볼을 선생님이 만들어봤어요. 잠시만요. 이거 보이나요? 보이나요? 반짝이들이 내려오고 있는 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스위치를 하면 짠! 이건 좀 깜깜해서 봤을 때 더 예쁠 것 같은데 LED 전구와 여기 밑에 광섬유를 연결해가지고 반짝반짝 불빛이 나는 스노우볼을 만들어봤어요. 그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그럼 함께 그럼 지금 같이 스노우볼을 만들어볼게요. 자, 선생님 먼저 재료를 설명할게요. 재료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글리세린이 필요해요. 이 글리세린을 넣는 이유는 나중에 반짝이 가루를 넣었을 때 글리세린을 넣어야지만 반짝이 가루들이 좀 천천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글리세린 안 넣고 그냥 물로만 넣는다면 너무 금방금방 반짝이가 떨어져가지고 좀 아름다운 모습을 잘 관찰하기 힘든데 글리세린을 적정량 넣어주면 반짝이가 좀 내려오는 게 천천히 내려와요. 글리세린 양이 많을수록 반짝이는 더 천천히 내려온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물이에요. 정제수 넣어도 되는데 그냥 선생님 물 넣어도 괜찮더라고요. 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반짝이 가루를 선생님 두 가지 종류를 준비했어요. 좀 이렇게 요새 겨울왕국 유행이죠. 그래서 좀 블루, 이렇게 파란색 반짝이 가루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별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스팽클이 섞여있는 이런 반짝이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되게 귀엽죠? 눈사람이에요. 눈사람 피규어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LED 전구와 그 다음에 이거를 연결시키는 광섬유까지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노우볼을 만드는 통. 그리고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모루들 있죠. 각종 모루들 선생님이 지금은 여기 반짝이로만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선생님이 다시 문구점에 가서 반짝이가 아닌 그냥 일반 그러니까 반짝이 날리지 않는 모루도 같이 준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보고 예쁜 모루 골라가지고 꾸며줘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선생님이 여기 보면은 뚜껑이에요. 뚜껑에는 선생님 일일이 다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여기 LED 전구를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뚜껑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적정량의 양면 테이프예요. 두꺼운 양면 테이프를 떼서 여기 이제 구멍이 쏙 들어가게 할 건데 이거 선생님은 그냥 여기다 이렇게 메모를 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펀치로 뚫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펀치까지 같이 준비해 갈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은 펀치로 같이 뚫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기 가위로 집을 내서 짠 꾹꾹꾹꾹 눌러준 다음에 해볼게요. 마음이 급하니까 더 잘 안 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꾹 눌러준 다음에 튼튼하죠? 광섬유를 같이 끼웠는데 광섬유와 선이 이게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반 이상을 잘라요. 자른 다음에 광섬유를 이렇게 좀 너무 가운데로만 뭉쳐 있으니까 얘는 좀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 옆으로 퍼지거든요. 광섬유를 잘 펼쳐주세요. 어느 정도 퍼지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퍼졌죠. 넓게 퍼졌고요. 그죠? 그 다음,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너무 작아가지고, 눈사람을 여기다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핀셋을 이용해서 글루건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붙여야 되는데 이게 저 힘들더라고요. 선생님이 일단 글루건을 자 조심스럽게 하고 핀셋을 넣어서 이렇게 한 번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붙여놓고 이렇게 이동해서 재빨리 쏙 붙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눈사람 붙이는 거는 아마 우리 친구들 글루건 사용이라 선생님이 조금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학년들은. 그래서 선생님이 눈사람 붙이는 거는 집에서 붙여가든지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 일일이 다 도와줘가지고 이거 눈사람은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웬만하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반짝이. 반짝이도 되게 또 중요한 게 한 번에 욕심을 부려서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게 좀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뭐든지 다 적당량이 중요한데 그게 참 어렵긴 하죠. 선생님이 대충 파란 것도 넣어보고 그다음에 별 반짝이도 요것도 조금 많은 듯 싶긴 한데 그래도 이왕 하는 거 한 요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되겠죠. 자, 반짝이 넣고 글리세린은 30ml 정도 넣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컵이 50ml거든요. 여기서 반보다 조금 넘게 발라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넣을까요? 글리세린을 잘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물로만 채워주면 좋은데 여기 좀 글리세린 남았잖아요. 선생님은 여기다가 물로 처음에는 아마 좀 뿌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에도 뿌연 성분이 있고 글리세린까지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제 맑아지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됐다. 거의 입구 끝까지 물을 넣어주면 돼요. 조금만 더 넣을게요. 잘 보이나요? 거의 입구 끝까지 물을 넣었죠. 그러면 이제 뚜껑만 닫아주면 되는데 아까 여기 잘 구부렸던 이제 얘네들을 살짝만 잡아서 쏙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라. 오 됐습니다. 뚜껑을 세게 닫아주고 자, 오, 지금 어떤가요? 괜찮죠? 선생님이 한번 아직은 반짝이가 막 움직이네요. 확실히 아까 선생님 처음에 만들었던 거 반짝을 좀 덜 넣었는데 많이 넣어도 예쁘네요. 괜찮죠? 그리고 불 한번 켜볼까요? 짠! 멜로디까지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조금 그렇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스노우볼 어떤가요? 예쁘지 않나요? 진짜 크리스마스가 벌써 성큼 다가온 것 같죠?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 주는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이에요. 크리스마스 우리 친구들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재밌게 스노우볼 만들어 보고요. 다음에도 또 즐겁고 재밌는 실험 가지고 올게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